작가는 만약에 기자와 같은 작가,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작가는 필요 없어요. 학문적인 작가일 수 있겠죠. 그런데 소설같이 또는 상상력,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는 작가는 GPT가 보내죠.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보면 ChatGPT와 인간의 글쓰기가 가장 다른 이유는 인간은요, 우리가 보세요. 이 인생이란 거 태어나서 작가님께서는 책도 많이 읽으셨지만 정말 그 베스트셀러도 많이 출간하셨잖아요. 네. 실제 책이 많이 팔리기도 했고, 그 이제 책을 읽는 거하고 또 책을 쓰는 거하고 또 그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. 작가님께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? 아, 그러니까 저 너무 신기하죠. 책을 출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베스트셀러가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.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아, 독서를 많이 했던 거, 그죠? 1만 권 독서했다는 거, 이거는 진짜 제일 큰 재산이라는 거.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책 쓰기가 이제는 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거야. 누구나 써야 된다. 그래서 똑같은 직장 다녀도, 똑같은 뭐 가정주부, 똑같은 뭐 선생님, 똑같은 교사 선생님, 똑같은 교수, 똑같은 변호사, 똑같은 의사들에도 책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격차가 벌어져요. 그래서 제가 책 쓰기 디바이드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썼던 거거든요. 책 쓰기 수업도 하시잖아요. 그치. 책 쓰기 교육. 이걸 이제 사실 이제 책 쓰기를 이제 가르치고 진짜 완전히 무명인 사람들을, 책을 한 번 내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직접 이제 지도하시고 교육하셔가지고 작가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. 이 책 쓰기 교육을 이제 수년 동안 하시면서 어떤 걸 좀 많이 느끼셨어요? 책 쓰기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책 쓰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과 성장하는 걸 저는 느꼈죠. 이게 책 쓰기가 자 똑같은 시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0년밖에 없다. 그러면 10년 내내 막 쉬지도 않고 독서만 하는 사람하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. 독서만.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만약에 그 시간에 독서하지 않고, 왜냐하면 책 읽기는 책 쓰기에서 완성이거든요. 책 읽지 말고 책을 쓰면 어떻게 되죠? 책 읽기가 들어가 있어요. 그쵸. 놀라운 사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책 읽기 하는 것보다 책을 쓰면 10배 정도 더 발전과 성장이 더 세져요.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생각들의 이 단상들을 책을 쓰면서 콘크리트처럼 딱 구조화시키거든요.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간을 발전시켜요. 그래서 전문가도 발전시키고 최고의 공부인 거죠. 챗GPT가 등장하면서 사실 많은 우려와 걱정도 생기게 됐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뭐 뭘 대체할 거다, 뭐 일자리를 뺏을 거다 이러는데, 그럼 개인의 삶은 이 챗GPT 등장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? 이제 나중에 되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, 나중에. 진짜 영화에서 보면 막 로봇가 인간을 위협하잖아요. 지금 이게 우리가 직장도 뺏기는 사람도 있고 신문 기자들 직장도 뺏기고, 저 뉴욕에 가보면 금융의 세계 최고의 중심 뉴욕에 가보면 그 맨날 이제 주식, 우리 여의도처럼 맨날 주식하고 거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계금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백수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직장, 일단 직장이 위협을 받는 거죠. 지금은 계속 위협을 받죠. 그럼 뭐 이 챗GPT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, 챗GPT가 대체할 수 없는 뭐 직업들도 있을까요?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챗GPT가 좀 잘해요. 너무 스피드하게.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? 바로 기자예요. 기자. 그래서 기자들이 가장 위험하고요. 근데 챗GPT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상상하고 창조하는 거예요. 우리 인간이 이 챗GPT 인공지능을 아무리 뭐 AI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인간의 뇌만큼은 안 되거든요. 상상하고 창조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챗GPT가 아무리 많이 막 짜짓기하고 막 이렇게 편집하고 할 수는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과 같은 그런 책을 쓸 수, 그런 영화를 쓸 수도 없고 책도 쓸 수 없다는 거죠. 그 이번 책에서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발명품 중에 가장 정교한 장치가 인간의 뇌라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챗GPT가 이제 항상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잖아요. 그럼 인공지능은 절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수 없는 건가요? 그렇죠. 인간은 인간은 인간을 못 만들어요. 왜?
제일 못 만드는 게 인간의 뇌거든요. 우리가 우주는 정복할 수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정복할 수 있는 우주가 인간의 뇌. 인간의 뇌가 정말 신비해요.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학문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죠. 근데 다 착각이에요. 우리가 지금 노란색을 어떻게 우리가 노란색을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노란색을 왜 노란색으로 보는지 아세요? 그 시신경이 그렇게 보기 때문 아닌가요? 아니요. 학교 때 막 뭐라고 배웠잖아요. 다 틀렸어요. 우리가 이 하얀색을 왜 하얀색으로 보는지 아는 사람이 현재까지 인류상에 지구 인류상에 아무도 없어요.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해서 상상하고 창조하는지 아무도 몰라요. 겨우 몇 년 전에 3, 4년 전에 일본의 하버드대 교수인 일본인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우리 해마에서 중추 해마에서 한다는 거 고급 화학물질 나온다는 거 그거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진짜 뉴턴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해. 우린 바닷가에 바닷가 근처도 뭔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.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신이 인간의 뇌를 창조했는데 이 뇌는 진짜 어마어마해요. 인공지능하고 비교가 안 돼요. 그렇지. 챗GPT의 등장으로 사라질 직업 중 하나가 이제 기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기자도 글을 쓰는 직업이고 작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작가는 뭐 챗GPT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? 기자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. 어떤 사건을 전달하면 되는데 작가는 만약에 기자와 같은 작가,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작가는 필요 없어요. 학문적인 작가일 수 있겠죠. 그런데 소설같이 또는 상상력,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는 작가는 GPT가 번호죠.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보면 책 GPT와 인간의 글쓰기가 가장 다른 이유는 인간은요, 우리가 보세요. 이 인생이란 거 태어나서 공부하고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애들 놓고 이렇게 이 인생, 이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 인생, 그죠? 이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인생을 1도 모르는 챗GPT 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금방 태어난 갓난애기들은 인생을 모르잖아요, 솔직히. 그죠? 경험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챗GPT는 더 심한 존재예요. 그러니까 아유, 챗GPT는 인생이 뭔지 몰라요. 인생이 이게 이해를 못해요. 부모의 심정. 부모들은요,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보다 100배, 1000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. 그 심정을 챗GPT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?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 기분, 그 느낌, 그러니까 기분, 감정, 느낌, 아무것도 없어요. 걔는 기계예요, 기계. 영혼을 만들 수가 없네요. 인간은 영혼을 못 만들어요. 그러니까 마음을 못 만들고 영혼을 못 만드니까 로봇을 막 관절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형처럼 막 움직이게 해서 로봇가 진짜 춤을 췄을까요? 그거는 춤을 추는 인간을 흉내냈을 뿐이지. 인간의 춤은요 그냥 몸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. 그 기분, 감정, 그 모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인다고 춤이 안 해요. 몸과 마음, 영혼 모든 게 그러니까 챗GPT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. 글쓰기를, 책쓰기를. 하지만 알고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지. 눈에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의 삶이 묻어나는 뭐 작품이나 글을 쓸 때 챗GPT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. 그런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인생.